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집단유전체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충원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집단유전학 혹은 진화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사람과 다른 생물들의 진화적 과거, 진화적 역사에 대해서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유전자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지 집단 유전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유전자 역사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체를 이용해서 연구한 제 사례 연구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흉노와 같은 북방 민족들, 즉 몽골 초원에 살면서 어떻게 기원을 했고 그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바뀌고 서로 섞이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역사책 읽어드리듯이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람 혹은 다른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이 생물의 유전 정보가 DNA라고 하는 고분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있을 때는 이 DNA가 잘 보호가 되고 있지만 생물이 죽으면 이제 세포가 분해되면서 DNA 분자도 분해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생물의 유전 물질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건 어렵겠지만 많은 숫자의 세포가 있고 그 분자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죽은 지 오래된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DNA 조각들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화학적으로 추출을 해내서 충분히 긴 길이의 DNA 염기서열이 A, C, G, T 이네 개의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 부분적으로 충분한 양을 해독한다면 한 생물체의 유전체 전체를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하는 연구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대륙 간 사람들의 차이, 뭐 인종 간 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형태의 얼굴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얼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도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이걸 재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인에서 좀더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와는 사뭇 다른 유전적 기반을 통해서 얼굴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전 얼굴을 완벽하게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모 전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외모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차지하는 피부색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색이라든지, 눈동자의 색깔, 이런 유전자들은 집단 간에, 민족들 간에 차이가 큰 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옅은 피부색을 갖도록 자연 선택이 되었고, 저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햇볕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짙은 피부색을 갖도록 자연 선택되는 것과 같이 집단 사이의 차이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적인 차이가 축적되는 현상이 있어서 일반적인 유전체상의 유전적 차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상의 모든 유전자라기보다는 외모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형질들의 유전자는 다른 일반적인 유전체 전반에 비해서 좀더 집단 간 차이가 큰 편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교류가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고 빨라진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치려면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전적 차이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게 아마 현실적인 예측이 될것 같고요. 우리의 뭐 수렵채집인 조상들 굉장히 이동성이 떨어지고 작은 지역에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적 차이를 볼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를 되면 외국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과거의 고고학적 맥락에서 출토가 되는 그 비율하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줄어드는 걸 비교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그 비율을 통해서 추정하는 섞임의 정도보다 실제로 전체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풀의 섞임의 정도가 좀
적다는 게 좀 상당히 재미있는 결론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과거처럼 굉장히 큰 생물학적인 변화를 유발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새로운 뭐 팬데믹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선 사람,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다른 종들의 유전적인 변화,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상의 변화 같은 것들이 꾸준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몇십 년 뒤에 돌아본다면 지금의 삶과 몇십 년 후의 삶이 크게 다를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삶을 적응해 나가는 방식도 크게 다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우생학 혹은 뭐 인종주의 이러한 과학적으로 지지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최근에 형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기반해서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일이다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전학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왜곡해서 자신의 편인양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반박을 해온 입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유전적 다양성이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의 대답들이 많았어요. 이제 유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들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큰 차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환경에 잘 적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전적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할 수 없다와 같은 원론적인 대답에 머무른다면 인종주의 혹은 우생학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 좀 휩쓸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왜 인종주의자 혹은 우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차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인가와 같은 것들을 좀 깊게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와 같은 어떤 흑백 논리보다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진화적 역사를 가지고 인종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와 같은 복잡한 설명이지만 좀 업그레이드된 설명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이 공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